관리를요. 예. 사실 잘한다고 지금 한 편이에요. 네. 뭐 아이크림도 맨 나중에 바르고 네. 보통 자기 전에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발라요. 네. 나름대로 잘했다고 잘했는데 네. 지금 보니까 관리를 잘못했네. 이제 그게 맹점이세요. 아. 저희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취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배부르면 안 많은 됩니다. 화장품을 바르면 그게 밀폐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피부가 짓무르기도 하고 자극이 되고 그리고 화장품 성분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넣는 것도 있어요. 방부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는 거죠. 여러 가지를 바르면. 그러니까 한 가지를 바르면 거기에 방부제 거기 몇 개 들은 것만 되는데 다섯 가지, 열 가지를 바르면 거기에 있는 것까지 하니까 곱하기 5,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피부가 안 좋겠죠. 자극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과유불급이네요. 네, 너무 많이 바르는 건 안 좋고요. 적당하게 바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피부가 모낭충의 무덤이에요. 말씀 너무 하시네. 그래서 3위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모낭이 다 모낭충이에요. 이렇게 돼 있는 것들. 근데 문제는 이게 유분을 먹는다고 그랬죠. 네. 이게 화장품 오래되거나 노폐물도 먹을 수 있어요. 오래된 거 하면 또 각질도 먹을 수 있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키우신 거죠. 그리고 거기다가 화장품으로 막아놓으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. 지금 한 필드에서 20마리 이상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10마리 이상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나오셨어요. 근데 문제는 이런 모낭충이 있으면 아까 얼굴 붉어진다고 그랬잖아요. 홍조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물론 모낭충증 때문에 생기는 홍조도 많고 얼굴이 붉어지면 색소도 많이 끼고 기미도 잘 생기고 피부 염증도 잘 생기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예민해져요.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쓰든 예민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낭충증 때문에 아, 그 박일신 씨가 어떻게 좀 나중에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는지 네. 해결 방법을 일단은 좀. 청결하게 한다고 빡빡 문지른다고 그랬잖아요. 절대 문지르면 안 돼요. 문지르면 피부 장벽 깨져서 모낭충이 더 증식하면서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볍게 하되 좀 꼼꼼하게 씻는 방법을 쓰고요. 가급적이면 산도가 맞는 화장품이나 클렌저를 써야 돼요. 클렌저는 정말 중요한데 약산성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피부 장벽이 좀 어느 정도 유지되게 그리고 아까처럼 화장품 막 떡지떡지 바르지 마시고요. 필요한 것들 발라주시고 그런 정도만 해도 훨씬 좋아질 수 있죠. 이제 그랬는데도 만약에 지속이 되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뭐 약을 바른다거나 치료받으시고.